내가 총 쏠 준비가 되면 네. 아라고 신호를 주셔야 돼요. 아. 내가 총 쏠 준비가 됐으니까 접시를 날려달라는 신호예요. 클레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총 쏠 때 조준을 하면 안 됩니다. 조준. 네. 조준을 하지 마시고 내 눈이 날아가는 접시를 보고 총을 쏘시는 거예요. 접시를 내 눈이 싹 따라가면서 접시를 보고 총을 쏘는 거예요. 네. 총 잡으시고요. 자, 딱 붙여. 오케이. 얼굴을 쭉 내미세요. 자, 반동이 좀 세요. 네. 자, 아 하면 처음에는 네. 아 하면 내가 딱 나거든 쏘세요. 네. 아 보세요. 아 딱 이렇게 쏜다고 이렇게. 아. 네. 몸 숙이고요. 얼굴 쭉 내밀고. 좋아, 힘 좀 빼고요. 아 보세요. 아 딱. 좀 좁아질 거, 힘 많이 간다. 자, 아이 보세요. 아, 땅. 자, 네. 자, 내리고 총 잡으세요. 얘를 밀어보세요. 얘를 당기고. 그렇지. 다시. 여기 딱 붙여 클레이 보고. 어, 자, 접시 보세요. 남자들 이 총 쏘는 습관 때문에 자꾸 총구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. 총구를 보거나 조준하면. 네. 물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맞습니다. 네. 자, 마우스 조심하시고요. 시야를 그냥 전체적으로 이기 위에 두세요. 네. 아, 보세요. 아! 땅! 와, 가만히 있는데 맞네요? 눈앞에서 클레이가 팍 하고 깨지는 게 제 눈으로 보이니까 그냥 관역 맞추고 관역 안에 몇 점에 맞았나를 확인할 때보다 좀 더 쾌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할까요? 뭔가가 눈앞에서 빵 깨지는 그 느낌이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. 많이 좋아졌어요. 운이었구나. 사실 지금 같은 게 두 발은 살짝 재수로 맞은 게 은근했어요. 되게 신선하고 재밌고요, 일단. 그리고 점점 욕심나는 것 같고. 클레이 사격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잖아요. 리트리버라는 이름이 오리를 떨어뜨리면 걔네가 강에 헤엄쳐 들어가서 리트리브, 회수하는 그런 견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멍멍이 볼 때마다 나 클레이 사격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. 실제로 강에 나가서 사냥은 못할지언정 그걸 오늘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돼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채널 BTV